자, 이제 모의고사 3회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개최 3회. 여러분들 잘 풀어보셨죠? 예. 꼭 풀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지도 또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는 해설지를 들 수 있으면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지 않고 이제 법규라든가 이쪽에서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과목 시스템 보안.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박스를 보십시오. 자, 메모리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재배치할 수 있게 하면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를 무제한으로 사용케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 우리가 베이스 레지스터 또 바운드 레지스터 여러 번 나오죠, 지금. 자, 1번 보면 바운드 레지스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제일 마지막 주소 공간을 우리가 바운드 레지스터라고 그랬고요. 공간을 저장하는 곳. 그 다음 베이스는 시작하는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했었죠. 그렇다면 1번 바운드 레지스터 아니죠. 2번 베이스 레지스터 아니죠. 3번 태그차 아키텍처. 이것은 어떤 뭐 아키텍처라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그 아 저 시스템에서의 그 하나의 아키텍처 하드웨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메모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메모리 부분의 가상 메모리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페이징과 세그먼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징과 세그먼트는 가상 메모리의 메모리 관리, 그럼 기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페이징은 물리적이고 고정적, 세그먼트는 논리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저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가상 기억 장치의 관리 기법이라는 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레지스터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나 2번. 다음은 운영체제 발달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발달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꼭 나와요. 만약에 나와요, 나오면은. 그죠? 나옵니다. 자, 기억. 초기 운영체제의 형태로 여러 개의 작업을 단일 작업으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이 나와. 아주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박스 지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기억은 일괄 처리겠죠? 자, 니은. 여러 개의 분산된 데이터의 저장소와 처리기들을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서로 통신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 분산 처리 방식입니다. 기억 일괄 처리는 1세대. 분산 처리는 맨 마지막 세대, 4세대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하나하나 정리가 되죠. 디귿. 일괄 처리, 시그널 처리, 또 실시간 처리 및 다중 처리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걸 한 방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중 모드라고 그랬죠. 다중 모드. 다중 모드는 몇 세대? 그렇죠. 3세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리얼. 프로세스의 사용 시간을 작게 나누어 타임 슬라이스로 나눈다. 10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나누어 다중 사용자나 여러 작업을 한 대의 컴퓨터에서 할 수 있게 하였다. 하였다. 뭐? 시분할 시스템. 몇 세대? 한 2세대 되죠. 그래서 기억이 1세대. 그 다음에 니은이 2세대 시분할. 디귿이 다중모드 3세대. 니은이 분산처리 4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일괄처리 또는 뭐 실시간처리 또 다중모드 분산처리 이걸 얘기해놓고 순서 맞추라라고는 정보 관계자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1억분의 1이요 확률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윈도우즈 2000의 시큐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는 무엇인가? 자, 윈도우즈에서 보안에 관련된 거는 꼭 좀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자, 윈도우즈 2000의 시큐리티 시스템 컴포넌트의 하나이다.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뭘까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혹은 스마트 카드 핀, 그죠?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획득하는 데 사용되고, 사용자 영역에 DL 형태로 존재하는 모듈이다. 뭘까요?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저장하는 하나의 데이터비스라고 그랬죠? 누구? 샘 아저씨, 샘 아저씨. 그죠? 샘 아저씨. 시큐리티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했어요. 자, 계정, 어카운트 계정. 그 이론할 때 아주 자세히 이 샘 아저씨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럼 1번 볼까요? SRM, 얘는 Security Reference Monitor라고 해서 어떤 자원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 참조할 때 쓰는 거고, 참조 모니터라고 합니다. 참조 모니터, 그죠? 또 리소스
매니저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SRM이. 자, 3번. G나에서 그래픽 아이덴티피케이션 앤 어센티케이션. 그죠? 식별이라든가. 그래픽적으로 식별하거나 또는 인증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LSAS 같은 거, 로컬 시큐리티 어서리티 서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윈도우즈에서 그 서브 시스템에서 인증에 관련, 보안에 관련된 그런 걸 우리가 LSA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쌤 아저씨, 그 시큐리티 어카운트 매니저, 이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정과 패스워드의 데이터베이스다. 그걸 모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번의 정답은 2번. 자, 4번.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FTP 접속을 금지할 사용자를 등록해서 불법적인 사용자의 FTP 사용을 금지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써요. 출제됐었죠? 뭐 1회 2회 꼭 늘 포함이 됩니다. 이 자체로 대놓고 출제는 안 되더라도 선택지에 포함돼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출제가 되는 거죠. 뭐예요? 예. 자, 1번 한번 볼까요? 홈 밑에 .rhost는 이건 상대 측과 그 신뢰관계를 구축을 할 때, 그렇죠? 그때 설정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고, 2번 ETC 밑에 inet.conf는 우리가 슈퍼 데몬인 inet 데몬의 그런 환경 설정을 해주는 그런 설정 파일이 되겠고요. 자, 3번 ETC 밑에 FTP users. 자,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묻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에 등록된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등록되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등록되는 그 사용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 그죠? 이론에서. 자, 3번이고요. 4번. 유저 밑에 SB 밑에 in.ftp. 이건 FTP 데몬을 실행시키는 그런 디렉토리와 데몬이겠지요. 자, 그래서 4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리눅스 시스템에서 계정의 패스워드를 MD5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고자 한다. 이를 설정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파일은, 자, MD5는 해시함수입니다. 이것도 또한 해시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인증 모듈을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게 되죠. 자, 1번 ETC 밑에 패스워드, 이건 계정을 등록했을 때 그 계정에 관한 그런 정보가 기록되는 그런 파일이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뭐 UID라든가 GID 또는 뭐 커멘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죠. 쉘도 지정할 수 있고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도 지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파일이죠. 중요한 유닉스 계열에서, 리눅스에서 잘 기억을 하시고. 2번 섀도우 파일, 이것은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장되는 그런 파일로서, 뭐 암호화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뭐 최소 사용 암호화 변경 기간이라든가 익스파이어 기간 또 경고일 이런 것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2회 때 여러분들 정보보안기사 2회, 그죠? 산업기사 2회에 패스워드 파일과 섀도우 패스워드 파일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 또 나올 수 있고 너무나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라. 그래서 이혼 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자, 3번. ETC 밑에 프로파일. 이것은 어떤 사용자가 쉘로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환경을 설정해 주는 전역 설정 파일이고요. 다음 4번. ETC 밑에 팜 밑에, 그죠? 로그인 또는 ETC 밑에 팜.d 밑에 패스워드. 이것이 바로 MD5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파일들입니다. 이제 팜이라는 게, 좀 전에 그 여러분들 그 3번에서 쌤 아저씨가 나왔었죠? 쌤, 시큐리티 어카운트 매니저. 이거는 계정 관리, 또 사용자 이름을 저장하는 모듈이라면, 이 팜은 뭐냐면, 플러그블 어센티케이션 모듈이라고 해서 인증 모듈입니다. 인증 모듈. 물론 이것을 MD5로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은 그 상태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쌤 아저씨와 이 팜 아저씨를 꼭 좀 기억을 하라. 자, 팜드.d 밑에 로그인, 팜드.d 밑에 패스워드. 잘 기억하십시오. 5번도 중요하고요. 5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6번. 다음은 NTFS 파일 시스템, NTFS 사용권한과 허용된 작업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읽기. 파일 읽기, 속성, 소유권, 사용권한, 보기. 그죠? 읽는 거죠. 다 보기에 관련된 거. 2번. 쓰기. 파일 덮어쓰기, 속성, 변경, 소유권, 사용권. 그죠? 사용권한, 보기. 쓰기는 뭐예요? 수정, 삭제도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읽기 실행, 읽기 권한과 응용 프로그램 실행 권한, 당연한 거고. 자, 4번 수정, 읽기 권한, 또 쓰기 권한, 파일 수정, 그죠? 권한 변경. 자, 이것은 뭐가 틀렸을까요? 수정에 관련된 거는 읽기 권한,
읽기 권한은 없습니다. 그죠? 읽기 권한은 없다는 것, 쓰기 권한과 수정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에서 NTFS라는 그 파일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그 파일 시스템에서 쓰고 읽고 뭐 실행하고 이런 권한 설정을 줄 수 있겠지만, 윈도우즈에서 이 읽기 권한, 쓰기, 읽기 및 실행, 수정 이 권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그렇게 시험 나올 게 많지는 않지만 이 인증 모듈이라든가 또는 NTFS 파일 시스템은 꼭 좀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다음 중 윈도우즈 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안상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안, 터미널 서비스. 자, 1. 터미널 서비스의 서비스 시스템의 모든 볼륨을 NTFS로 하여 접근을 제한한다. 그렇죠. NTFS로 해야지만 보안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AT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자, 2번. 전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를 설정한다. 그러면 안전하겠죠. 그렇죠. 전송되는 데이터 암호화라면. 그 다음 3번. 서비스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뭐, 당연하죠. 안전하겠죠. 너무 과하지도 또 적지도 않은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4번. 윈도우즈 2000이 아닌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기 위해 FAT 볼륨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나 접근하면 위험하니까. 이건 뭐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은 옳지 않은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8번을 볼까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적용하는 보안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 ETC 밑에 FTP 유저스 또 나왔죠? 이 파일은 FTP 대문을 통해서 접속할 수 없는 계정들을 나열하는 파일로. 자, 접속할 수 없는 계정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루트, 빈, sys와 같은 계정으로 FTP 접속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겠죠? 루트나 빈, sys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 내부에서 쓰는 그런 계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해놓으면 좋겠죠. 허용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얘기는 여기에 등록해서 쓰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2번.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서 빈, 노바디 등 쉘을 사용하지 않는 특수 계정에 대해서는 로그인 쉘을 지정하는 부분에 빈 밑에 false 혹은 div null을 사용을 한다. 뭐 빈 밑에 false 또는 빈 밑에 또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에 no logi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맞고요. 그 다음 3번. ETC 밑에 이슈 파일에 시스템 버전 정보가 적혀 있으므로, 이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로그인 창 맨 위에 무슨 뭐 어떤 리눅스며 커널 버전 뭐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는 그것이 이슈 파일입니다. 접속 사용자들에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보안에서 많이 보여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숨겨야 돼요. 정보를 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인가받은 자에게 어떠한 일정한 인가된 정보를 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떤 정보를 시스템 정보를 안다는 건 상당히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에 3번은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 한번 봅시다. 자, 트리바이어 등의, 트리바이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결성 점검 도구예요. 자, 무결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해킹에 의한 파일 변조를 탐지해내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리눅스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무결성 점검 도구, 트리바이어. 당연히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죠.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9번 갈까요? 다음은 유닉스 계열의 파일 시스템 보안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 시스템 보안 또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계속 답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틀린 학생 없겠죠, 이제는? 자, 1번. setuid, setuid, 그리고 sticky bit 설정은 파일의 실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수 비트는 파일의 실행 권한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밀접하게 실행 권한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파일의 실행 권한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아우, 정확하게 맞네, 그죠? 정확한 설명. 2번. setuid가 설정된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잠시 동안 그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른 사용자가 루트 소유의 어떤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 잠시나마 루트 권한을 얻기 때문에. 자, 맞는 얘기고요. 이제 3번. setuid, setuid, sticky bit의 설정 시 대문자
ST, 대문자 ST가 나오면 실행 권한이 없으므로, 그죠? 스티키비트 또는 특수비트들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인 경우는 파일의 실행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그죠? 정확한 설명입니다. 1, 2, 3번 다 중요합니다. 예, 4번. Sage UID가 설정된 파일을 실행하면 이 UID와 Real UID가 모두 변한다. 자, 이 UID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수비트가 실행 권한이 있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실행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을 일정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만 표현하지만 EUID라든가 뭐 Real ID를 표현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루트의 소유의 어떤 파일을 제3자가 뭐 공격자든 다른 사용자가 실행을 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누구의 권한을 잠시나마 가져요? 루트의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특수비트가 박혀 있으면, 설정되어 있으면. 자, 그랬을 때 그것은 임시적으로 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Effective UID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 실행을 종료를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돌려주고 원상 복구를 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EUID라고 해요. 그래서 잠시나마 변경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4번 한번 다시 볼까요? Sage UID가 설정된 파일을 실행하면 EUID와 Real UID가 모두 변한다? EUID만 변하게 되죠. Real UID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루트의 소유 권한인 실행 권한으로.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때 물론 뭐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괄호에 나오는 결과는, 유마스크 또 나왔네요. 유마스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파일이나 어떤 유닉스 시스템에서,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처음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퍼미션을 제한하는 그걸 유마스크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마스크 값이 여기 022로 되어 있네요. 그럼 터치하고 헬로 했습니다. 터치 명령어는 파일을 생성을 할 때 리눅스에서 또는 유닉스 계열에서 파일을, 빈 파일, 공파일을 생성을 할 때 쓰는 명령어. 파일네임이 헬로라고 이렇게 하고 엔터키 치면은 헬로라는 아무 내용도 들었지 않는 파일네임만 존재하는 그런 빈 파일이, 공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ls-l 해서 ls-l은 리눅스에서 어떤 디렉토리 내의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인데 -l 자세히 본다. 뭘? 헬로우를. 그래서 헬로우 파일을 디스플레이 시키라는 명령어예요. 해봤더니 뭐 1. 요거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할까요? 또 정리하는 마지막 정리니까 막판. 이름 링크 쓰죠. 키사는 소유자명, 사용자명, 아더는 그룹명, 제로는 파일 사이즈죠. 자, 파일 사이즈가 터치 명령으로 하면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파일 사이즈가 제로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파일 생성 날짜 시간들이 나오고, 그 다음 헬로는 파일명이 되는데, 그 맨 앞에 괄호에 어떤 내용이 디스플레이 됐겠냐 이거죠. 유마스크 022일 경우에는. 자, 유마스크 022 한번, 여기서 한번, 유마스크 한번 정리할까요? 나온 길에. 자,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얼마든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특수비트까지 해서, 우리 이번,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022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0022로 이 특수비트도 이렇게 포함해서 적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그렇다면, 유마스크가,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파일 디렉토리 퍼미션은 얼마라고 했어요? 디렉토리. 자, 0022로 디렉토리 퍼미션은 기본적으로 755가 되고, 그다음 파일은, 그죠? 파일은 요거에서 -1을 한 644 퍼미션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랬죠. 022로 된다면. 022로 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 최대의 퍼미션이 8진수로 777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 보면, 유마스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022. 마이너스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022 했으니까 7 그대로 내놓고. 7에서 2 빼니까 5. 7에서 2 빼니까 5.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를 하니까 644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물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1을 해서 644라 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파일 자체에는 실행 권한을 원래는 그 파일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실행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실행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게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 2를 빼주는 이유는 실행 권한을 빼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일은 64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기 쉽게 그냥 아, 디렉토리에서 1 빼면 644로 된다. 아니면 그대로 암기를 한다든가 또 많이 리눅스를 사용한다든가 유닉스를 사용하면 이건 암기 그죠? 암기 거리도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들들도 되어 있는데 뭐를 생성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디렉토리를 생성했어요. 파일을 생성했어요. 터치 명령으로 파일을 생성을 했죠. 그럼 뭐예요? 퍼미션이 644가 나오는 거죠. 자, 6이라면 뭐? 자, 파일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속성에서 마이너스 나올 거고 6이면 읽고 쓰기죠. 실행 권한은 없어요. 그죠? 4면 얘도 얘는 얘도 아 6이면 그죠? 4면은 읽기만 가능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또 읽기만 가능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얘가 소유자 얘가 그룹 권한 얘가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유자 그룹 제3자 644 자 그렇다면 우리 선택지에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 잘 알아두십시오. 이거 시험에 2차든 1차든 뭐 늘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안과 관련이 되죠? 퍼미션은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1번. 자 윈도우즈 2000에서는 효율적으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기타 객체들을 보안 그룹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다음 중 보안 그룹의 유형이 아닌 것은 자 1. 도메인 로컬 그룹. 도메인은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룹 정도로. 묶인 그룹 정도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도메인 로컬 그룹. 로컬이라면 시스템 아니겠죠? 자, 도메인 로컬 그룹에는 다른 도메인 로컬 그룹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그룹 대 그룹. 도메인은 그룹이라고 그랬죠? 로컬 그룹에 대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 2번, 그룹별 그룹, 아, 글로벌 그룹 하면 공통 액세스 필요를 공유하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들 그룹화할 수가 있다. 글로벌이니까. 그죠? 그룹을 또 그룹화하는 겁니다. 거의 도메인, 거의 그룹을 그룹화하는 거죠. 글로벌이니까. 3번, 유니버설 하면 여러 도메인에서 작성된 글로벌 그룹을 그룹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크기로 보면 도메인 로컬 그룹, 그 다음 글로벌 그룹, 그 다음은 유니버설 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슈퍼 유저 그룹. 일단은 윈도우즈 2000 서버에서의 그룹에 슈퍼 유저 그룹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슈퍼 유저 그룹이나. 그래도 또 틀렸고, 각 도면의 어드민들이 그룹에 속한다. 뭐. 그들의 그룹이다. 아, 이렇게 했는데, 이건 4번은 그냥 오답을 위한 오답입니다. 그 1번, 2번, 3번을 좀 꼭 기억을 하시라. 1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2번. 자, 다음은 보안 이벤트에 대한 감사 정책 및 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 시스템 이벤트 감사. 자, 우리가 윈도우즈라든가 또는 이 서버에서 이벤트라는 건 좋은 것도 이벤트, 나쁜 것도 이벤트라고 했어요. 뭐 나쁜 거 에러겠죠. 자, 시스템 이벤트 감사는 시스템 이벤트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재시작, 종료할 때 또는 어떤 이벤트가 시스템 보안이나 보안 로그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을 한다.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기분 좋은 일 아주 경사를 이벤트라고 많이 하죠. 애사를 이벤트라고 막 경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스템에서는 경사든 애사든 다 이벤트라고 하더라. 자, 2번. 계정 관리 감사. 계정 관리 이벤트는 사용자 보안 그룹이 생성, 변경, 삭제될 때 계정이니까요. 어카운트. 사용자 계정이 이름 변경, 활성화, 비활성화될 때 암호가 설정되거나 병렬 때 발생한다. 그렇죠. 계정과 관련된 거면 다 이벤트로 발생을 시킨다. 자, 3번. 계정 로그인 이벤트. 이건 로그인이라든가 로그아웃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또 감사를 하겠죠. 자, 계정 로그인 이벤트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 로그온, 로그오프를 시도하거나 로컬 사용자 계정으로 인증을 받을 때 다 발생한다. 로그온, 로그아웃이죠. 계정 로그인
이벤트 감사, 3번도 맞는 얘기. 자, 4번은 그럼 뭐가 틀렸나 한번 볼까요? 4번. 객체 액세스 감사. 사용자가 사용 권한을 시행할 때 발생을 한다. 사용자가 사용 권한을 시행한다. 그 괄호 한번 볼까요? 다른 유형의 이벤트를 유발하는 로그온 로그오프,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은 제외한다. 하는데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시행할 때 그 발생을 한다. 이런 객체 감사는 어떤 객체가 뭐가 되겠어요? 사용자 권한을 시행을 할 때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기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자기 파일을 실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로그가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내 권한이 없는 파일을 생성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객체 액세스 감사가 나오는 거죠. 발생하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잘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객체 액세스 감사는 어떤 객체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파일을 액세스한다든가 또는 열려고 한다든가 변경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발생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 자, 13번. 자, 다음은 윈도우 시스템의 시스템 취약점 점검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베스캠 로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하나씩 기억을 해서 뭐 너무 이런 윈도우즈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해두면 안 돼서 한번 요 담아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1번. 베스캠 로컬이라고 해서 윈도우즈 NT 및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설정상 점검 도구로서 백도어나 트로이몽마의 유무를 점검하는 그러한 도구가 뭐 베스캠 로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HFNet 체크라는 게 있는데요. 윈도우즈 시스템의 패치 점검 도구로서 최신 보안 패치의 설정 유무를 점검한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3번. K-State, 윈도우 시스템의 커널 레벨에서 시스템 서비스를 가로채어 은닉 기능을 구현하는 공격을 탐지하는 도구다. 얘가 틀렸습니다. K-State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호출한다든가 이 비정상적인 호출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점검해내는 그런 점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4번 F4Chain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포트에 관련되는 것을 점검하겠죠. 자,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모든 열려진 TCP/IP 또 UDP 포트와 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알려준다. F4Chain. 자,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취약점 점검 도구를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암기하려면 짜증나지만 그래서 23번은 한번 그 해설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앞에 시스템은 해설지를 잘 안 보지만 자 13번 자 6-81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자, K-State는 유닉스 장치 파일 점검 도구로서 그렇죠. 파일을 열고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파일 유닉스 장치 파일 점검 도구로서 DEV, K-메모리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LKM 백도어와 같이 커널 레벨에서 시스템의 코어를 가로채 은닉 기능을 구현하는 공격이 탐지와 커널 백도어의 검색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유닉스의 뭐예요? 파일과 관련되는 그런 점검 도구입니다. 근데 13번은 뭐라고 했어요? 커널 레벨에서 시스템 서비스를 가로챈다고 그랬죠? 서비스를 가로채고 은닉 기능을 구현하는 공격을 탐지하는 도구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 K-State는 뭐다?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점검 도구다. 또는 파일 점검 도구다. 더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파일이 실행될 때 그 프로세스가 그렇죠?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호출을 하고 할 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파일 점검 도구, 파일 시스템 점검 도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잘 좀 기억을 하세요. 문제에다가 좀 처음 담아놓은 겁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K-State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데모는 무엇인가? 자, 박스 한번 보세요. 자,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기록되는 데모로 자,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기록되는
기록되는 태문이다. 어느 정도 감이 올 수 있어요. 자, 감이 오죠? 외부 비인가자가 루트 권한을 획득한 후 제일 먼저 킬시키는 행동을 할 만큼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관리 기록하는 태문이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스로그들입니다. 시스로그디. 시스템 로그를 기록하는 대문이죠. 자, 1번. XINET는 인터넷 슈퍼대문이라고 그러죠? 그 슈퍼대문의 XINET고, INET, INET의 차후, 그죠? 개선 버전이 XINET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시스로그디. 얘가 모든 시스템에 관련된 로그를 기록하는 대문이고요. 4번. LPD. 이것은 이제 라인 프린터 대문이라고 해서 프린터. 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문이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 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4번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을 하시고 로그는 보안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15번. 야, 14번의 정답은 3번. 15번. 로컬 시스템 상에서의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스택 영역에 있는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솔라리스 시스템에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택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설정하는 파일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여긴 지금 솔라리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뤄보기는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문제를 한번 출제해 놨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라고. 자, 보면 빡세고 뭐 세대 노익스 큐트라는 것만 실행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일단 스택에서 밑에 셋 노익스 큐트도 마찬가지 스택에서 로그를 어떻게 실행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얼핏 봐도. 자, 그렇다면 솔라리스의 이런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은 1번에 있는 ETC 디렉토리 밑에 시스템 파일이죠. 시스템 파일. 거기에 이러한 설정을 해줘서 함부로 명령어를 스택에서 실행을 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보는 겁니다. 자, 2번 볼까? ETC 밑에 호스트잡 니키. 얘는 뭐냐면 우리가 호스트 간의 그런 신뢰성이라든가 특히 어떤 NTFS 파일 시스템에 있을 때 공유를 위해서 설정해주는 그런 파일이 host.ekip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번은 뭐 별 의미가 없고요. 4번 ETC대 프로파일은 여러분들 쉘로 로그인할 때 어떤 사용자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 전역 환경 설정 파일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리눅스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관리자는 OS 설치 시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제거를 통해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패키지 제거하는 거는 이에 대한 방법으로 골치하는 것. 자, 1번. 리눅스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 우선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시스템에서 제공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래죠. 그래야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뭐고 해야지 그 대문을 살려줄 거고 패키지를 또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거할 것이니까. 자, 2번. OS 설치 시 설치하고 싶은 서버 소프트웨어 목록을 만들어서 필요한 패키지만 개별적으로 선택 후 설치한다. 좋은 얘기죠. 그렇죠.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하지만 초보 리눅서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어떤 패키지들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 3번. 때때로 선택한 패키지 설치 시 필수 패키지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는 의존성도 있고 또 어떤 패키지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 해당 패키지도 설치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설치된 패키지를 삭제할 때 연관성 있는 선행 필수 패키지가 자동 삭제되므로 따로 삭제하지 않아도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패키지만 삭제되고요. 또 어떤 한 번에 에러 메시지는 띄울 수 있어요. 의존성 때문에 삭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강제로 삭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의존성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 뎁스라는 그죠? 노 디펜던스라는 이 옵션을 주게 되면 패키지를 의존성을 무시하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사용자가 예측 가능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경우 외부의 패스워드 무작위대 공격이네요. 그냥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뚫릴 위험이 있다. 다음 중 취약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찾아내기 위한 점검도가 아닌 거. 자, 기본적으로 3개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스와치. 아, 얘는 심플워치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패스워드하고는 관련이 없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딱 나왔네요. 자, 2번 볼까요? 크랙.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3번. 아주 파워풀한 존드 리퍼. 그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 로프트 크랙. 이 세 가지는 패스워드를 찾아내기, 취약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찾아내기 위한 점검 도구라는 걸 크랙, 존드 리퍼, 로프트 크랙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쓰라고 해도 써야 돼요. 두 개 이상 쓰라고 해도 두 개 이상 쓸 수 있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